좀 제가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조금 황당스러운 일인데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걸 바라는 거 없이 그냥 도와줬는데 결국에는 그런 오해를 하는 거니까 무당도 네. 뒤통수를 맞는 거냐? 무당도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한해TV의 한해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이번 영상은요. 네. 요즘 너무 무거운 주제의 영상을 너무 많이 찍은 것 같아요. 맞아요. 좀 경기다 보니까 뭔가 좀 좋은 소식을 많이 들려드려야 되는데 조금 무겁고 조금 진중한 소식만 많이 들려드렸던 것 같네요. 그래서 네. 도령님의 재미있는 이야기 썰하나 최근에 있었던 재미있는 썰. 네. 아, 그 이야기 해드리면 되겠다. 이건 좀 편하게 말해도 되죠. 이건 좀 제가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조금 황당스러운 일인데 이제 제가 이제 8시부터 11시까지 그리고 아프리카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동시에 이렇게 송출해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오방기도 뽑아드리고 신점도 봐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아프리카라는 플랫폼에서 어떤 친구가 뭐 이런 오방기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 제가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그러길래 이제 오방기를 뽑았더니 이제 노란색 깃발이 나왔어요. 이제 노란색 깃발은 받기가 좀 힘들다. 뭐 그런 이제 공수를 줬는데 이제 그 친구가 그러면서 이제 전후 사정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프리카의 어떤 그 타 무속 BJ한테 자기가 구슬하기로 이야기를 하고 400만 원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원래 한 600에서 700만 원 정도 구슬하기로 했는데 일단 400만 원만 이체를 한 상태에서 뭐 잔금을 주고 이제 구슬하기로 했는데 이 친구가 좀 마음에 변심이 생겨서 그 구슬 못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 무속인 BJ분한테. 근데 그분이 뭐 준다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또 정의의 사도의 그런 기질이 있거든요. 좀 그래서 이거는 좀 받아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BJ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무속인 선생님한테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된 거고 이 친구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근데 뭐 그 선생님이 그 제가 당시에 전화할 때만 하더라도 뭐 안 준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돈을 지급을 미루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당성이 있지는 않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 사람, 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웬만한 잔금을 받고 일을 하고 싶어하는 상황이고 근데 이 친구는 이 선생님이 이제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조금 신뢰관계가 깨져서 일을 못하겠다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친구한테 그냥 제가 만약에 차일피일 미루면은 이제 제가 계속 언급을 조금 해줄 테니까 그 선생님한테 이렇게 경찰서 가서 좀 신고를 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그래서 이제 신고도 하고 저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뭐 통화를 해 나가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이 돈을 해결을 받았어요. 그 친구가 거의 이제 400만 원에서 뭐 같이 그 선생님하고 기도 갔던 비용 뭐 몇십만 원 정도 빼고는 거의 원금 그대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순수한 의도로 그러니까 받아 준 거예요. 뭐 사례금이나 그런 걸 바라지 않고.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 돈을 가지고 제가 뭐 구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냐고. 그러니까 저는 이 친구가 진짜 힘든 시기긴 해요. 그래서 조상바람, 뭐 신의 바람이 오는 친구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간단한 비방을 받아봐라. 그래서 내가 이제 부적을 하나 써줄 테니까 들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 친구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또 이 친구한테 구슬하라고 권유를 한다는 식으로 오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되게 마음이 상한 게 나는 진짜 이 친구를 위해서 돈도 받아주고 진짜 지금 이 시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당장에 어떻게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간단한 부적이라도 비방을 받아서 지금 시기를 좀 지혜롭게 잘 넘어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한 건데 이 친구는 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저를 오해를 하니까 속으로 드는 생각이 저희 신령전에서도 아 이 친구는 더 이상 이렇게 도와주지 말라라는 공수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마음, 인간적인 마음도 조금 섭섭함이 많았고 그래서 좀 그렇게 뒤통수를 맞는 일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냥 별 바라는 거 없이 그냥 도와줬는데 결국에는 그런 오해를 하는 거니까
이 친구 자체가 뭔가 그런 구설수를 조금 몰고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항상 신세 한탄을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도 이 친구가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을 자꾸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그런 썰이었습니다. 재밌었을지 모르겠네요. 무당도 네. 뒤통수를 맞는 거냐? 무당도 사람입니다. 뒤통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